안녕하세요, 전세트입니다. 오늘은 4월 15일 수요일 아침에 본섭 적용된 10.8 공식 패치노트넹을 알아볼 건데요. 그럼 먼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신규 유닛으로 제라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제라스는 5코스트 유닛이고 암흑의별이랑 마법사에 속하는데요. 기본적인 스탯은 그냥 딱 뒷라인에 놓는 마법사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킬을 쓰면 야 특정 시간 동안 변신을 하는데 변신 시간 동안 이제 평타가 운속으로 바뀌고 이게 랜덤 타겟을 마법댐으로 때리거든요. 아 근데 참고로 랜덤한 타겟을 고르고 그걸 계속 치는 게 아니고 한 방 한 방이 이제 계속 랜덤한 타겟으로 걸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 운석으로 타겟이 죽으면 이제 그 근처에도 마법댐이 들어가면서 기절까지 또 시킵니다. 근데 이게 스킬 메커니즘이 평타가 운석으로 바뀌는 거라서 당연히 이제 운석이 공속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법사 치고는 좀 유례적으로 얘는 구인수가 잘 맞는다 보시면 되고 또 시공간 시너지 얘를 섞었을 때 결과가 좋았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시스템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패치에 또 은하계 두 개가 새롭게 추가되는데 라운드마다 1000 리롤은 공짜로 할 수 있는 은하계가 추가됐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리롤은 저장이 안 되니까 그때그때 그냥 라운드마다 한 번씩은 굴리시는 게 좋고 당연히 이제 이 맵은 삼성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5레벨을 찍으면 포네를 얻어서 인구수가 하나 늘어나는 그런 은하계도 추가됐습니다. 참고로 원래 은하계가 걸릴 확률이 45%였는데 이번에 50%가 됐고 추가된 두 개의 은하계가 날 확률이 기존 은하계들보다 약간 높아요. 다음으로 연승 연패 보너스와 너프를 먹었는데 한마디로 2승이나 2패를 제외하면 그냥 한 번씩 더 이기거나 져야지 이제 똑같은 골드로 봤고요. 그리고 스테이지 기본 피해량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대신 남은 유닛에 비례해서 받는 피해량은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남은 유닛 한 마리당 무조건 1씩 달았었는데 이제 5마리까지는 마리당 2씩 달고 그 이후로 이제 1씩 추가돼요. 이거는 아무도 칼라브리전은 좀 안 죽고 오랫동안 즐기게 의도하고 이번에 시즌3에서 피해 량을 좀 조정한 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올바른 방향이 아니고 반칙 같은 느낌으로 수정을 한 거라서 마치 게임 초반은 지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이제 졌는가 그 자체보다는 얼마나 크게 졌는가 이게 더 중요하게 작용될 거고 초반부터도 피가 많이 까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리고 새로운 초밥 구성들이 생겼는데 예를 들면 잘 안 쓰이는 완품템만 나오는 그런 초밥도 생겼다고 하네요. 뭐 지크나 침묵의 장막 뭐 이런 거요. 다음으로 시너지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메카파일럿 시너지는 굉장히 크게 바뀌었는데 슈퍼메카의 체력이 메카파일럿 체력의 합에서 기본 1800 플러스 체력의 합의 절반이 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수치냐면 일단 3랩, 4랩, 5랩의 메카의 경우에는 오히려 기본 체력 1800 때문에 체력이 늘었어요. 근데 이제 메카파일럿 유닛 3마리가 전부 다 2성이 붙은 6랩 이후로는 체력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일단 애니랑 럼블 3성이 붙으면 난이도에 비해 갑자기 너무 심하게 세졌기 때문에 약간 밸런스 조정이 필요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슈퍼메카의 스킬 데미지도 너프를 먹었는데 역시 7렙과 8렙 메카 그러니까 애니나 럼블이 삼성이 붙었을 때 너프를 먹었어요. 다음으로 새롭게 추가된 시너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100% 확률로 추가 타격이 터지는 구검사 시너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공격력이랑 주문력을 45씩 얻는 구한별 시너지랑 125%의 공속을 얻는 육잠입자 시너지도 생겼고요. 최대 체력 45%만큼의 보호막을 얻는 육수호자 시너지와 보호막 350과 피해량 15%를 얻는 구반군 시너지도 생겼고 마지막으로 모든 아군의 주문력을 125%나 올려주는 팔마법사 시너지도 생겼습니다. 일단 각종 시너지 수치는 옆에 그전 단계 시너지 수치랑 비교하면서 어느 정도의 성능일지 대충 뭐 짐작하시면 될 것 같고 시너지의 수치들은 당연한 얘기지만 그 시너지가 얼마나 맞추기가 어려운지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조정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구검사, 구한별, 육수호자, 구반군 시너지는 뒤집개템이 무려 2개씩이나 필요하고 육잠입자 시너지는 뒤집개템 딱 하나 그리고 팔마법사는 당연히 이제 뒤집개템이 없기 때문에 뒤집개가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사폭파강 시너지는 이번에는 별로 추가하고 싶지 않아서 안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뭐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다음으로 4천상과 6천상 시너지의 피해량 비례 체력 회복량이 버프를 먹었는데 6천상은 75%로 하기로 했던 게 다시 좀 줄었어요. 그리고 6사이버네틱 시너지의 체력과 공격력 증가량이 너프를 먹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이버네틱 시너지가 초반에 굉장히 좋고 또 이게 스노우볼이 굴러서 후반까지도 계속 좋기 때문에 현재 통계상 가장 안정적으로 좋은 시너지라서 너프를 했다고 하고요. 그렇게까지 막 심하게는 너프를 안 한 이유는 5코스트 유닛으로 제라스가 추가됐기 때문에 에코를 찾을 확률이 더 줄어서 뭐 이 정도면 충분한 밸런스 조정이라고 본다고 해요. 그리고 이건 그냥 기능적인 부분인데 용병 시너지 유닛의 업그레이드라면 유닛의 발 밑에 뭔가 시각적인 효과가 생깁니다. 다음으로 마법사 시너지 같은 경우는 사마법사 시너지일 때만 이제 약간의 버프를 받았는데요. 원래는 이게 20%, 50%, 100%로 굉장히 큰 버프를 하려고
시너지라고 했었는데 한국 서버에서는 이게 마법사 시너지가 티어덱이라서 이렇게 낮췄다고 해요. 이거는 뭐 육별 소자 시너지 얘기는 아니고,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일단 미국 서버에서 온 거니까. 그리고 원래도 비주류 조합이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메카 마법사 조합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메카 마법사에 그렇게 많이 안 갔거든요, 한국보다는. 그래서 이걸로 결국엔 육별 소자 조합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마법사 시너지 챙기는 건 육별 소자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해적 시너지가 4시너지일 때 이제 재료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버프를 먹었는데요. 근데 우주해적 시너지는 이렇게 버프를 먹더라도 여전히 안 좋을 것 같다고 하고, 아마 이번 패치 이후에도 버프를 더해야 될 거라고 본다네요. 다음으로 유닛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코스트 유닛들을 알아보자면 케이틀린의 스킬 데미지가 이제 무시 못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전체적으로 버프를 먹었고요. 다음으로 일성위성 자야 스킬의 공속 증가량이 이번에 또 버프를 먹게 됐는데, 얘는 디자인 자체를 좀 초반 캐리 유닛으로 만든 건데 생각보다 그 역할을 못하고 있대요. 그래서 좀 세지라고 버프를 한 거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이 같은 경우는 스킬의 스턴 지속 시간이 3성일 때, 그리고 스킬 데미지가 1성, 2성일 때 버프를 먹었고요. 얘는 뭐 지금 통계상으로 2성이 붙은 1코 유닛 중에서 초반에 가장 압도적으로 안 좋은 유닛이라고 합니다. 뭐 후반에 가면 별 소호자랑 섞었을 때 의외로 상대 핵심 유닛을 묶어줄 때 많아서 좋아지는데 초반에 너무 약해서 버프를 했다고 해요. 다음으로 2코스트 유닛들을 알아보자면 일단 애니의 방어력과 스킬의 보호막량이 전체적으로 버프를 먹는데요. 일단 메카파일러 유닛들의 문제는 얘네를 메카파일러 시너지로 3마리를 같이 쓰거나 아니면 거의 그냥 아예 안 쓰거나인데, 메카가 얘네 스탯 영향을 받아서 메카로 썼을 때 성능도 생각해야 되니까 체력이나 공격력 같은 거에 손대기가 굉장히 껄끄럽다고 하고, 그나마 애니 같은 경우는 뭐 메카에 큰 영향은 없어서 다 안정적으로 마법사 조합의 탱커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버프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다리우스의 최대 만화는 줄어드는 버프를 먹었고, 루시안의 공격력은 너프를 먹었는데요. 루시안이야 뭐 워낙 시너지 값이 사이버네틱의 총잡이가 초반에 완전 사기라서 너프를 할 만하죠, 충분히. 그리고 라칸 같은 경우는 좀 변화가 많은데 일단 최대 만화가 많이 줄은 대신 스킬 범위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또 원래 스킬 타겟팅이 현재 때리고 있는 상대 유닛을 썼는데 이제 3칸 안에 있는 가장 먼 상대 유닛한테 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진이랑 붙었을 때 사실 너무 취약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호자가 딥라인에도 침투할 수 있게 좀 메커니즘을 바꾼 거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라칸의 버프를 줄 의도로 한 패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좋아졌겠죠 아무래도. 근데 사실 이게 최대 만화가 이만큼이나 줄었다는 거는 첫 스킬이 이제 굉장히 빨리 굴린다는 거니까 이제 딥라인에 또 생각보다 금방 또 침투를 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약간 좀 위협적이죠, 원거리 캐리 유닛한테. 마지막으로 쉔의 체력이 버프를 먹었고, 스킬의 지속시간은 3성일 때만 이제 버프를 먹었습니다. 다음으로 3코스트 유닛들을 알아보자면 샤코의 공격력이 너프를, 그리고 스킬의 공격력별의 피해량은 1성일 때 버프, 3성일 때 너프를 먹었습니다. 뭐 1성은 버프긴 한데 이거는 의미가 없고 너프죠 그냥. 이게 3성 샤코가 너프를 먹는 게 굉장히 큰 게 또 뭐냐면, 사실 지금도 3성 샤코가 있더라도 막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니에요. 생각보다 잘 죽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근데 여기서 너프를 더 먹는다? 이거는 좀 리롤덱의 메리트가 굉장히 줄어드는 게, 메카도 지금 크게 너프를 먹었죠 3성이 떴을 때. 이렇게 메리트가 너무 줄어들면 사실 할 이유가 없어요 리롤덱은. 아니 뭐 잘 띄워도 4등이 끝이면 그걸 왜 해. 네 뭐 그래요. 그리고 신드라의 사거리가 이제 3칸에서 4칸으로 버프를 먹는데요. 참고로 3성의 스킬 데미지를 상향하기로 했던 건 없던 일로 됐습니다. 사거리는 뭐 안정적인 포지션을 더 쉽게 잡고 앞으로 덜 나가라고, 그래서 더 생존력을 챙기라고 버프를 해줬다고 하고, 참고로 신드라랑 같이 잘 쓰는 유닛들이랑 비교하자면 럭스랑 벨코즈 정도가 이제 사거리가 4칸입니다. 다음으로 4코스트 유닛들을 알아보자면 일단 피지의 체력은 너프를, 그리고 공속은 버프를 먹는데요.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카로 쓸 땐 너프를, 그리고 피지 자체로 쓸 때는 결과적으로 버프를 해주려고 한 거라고 해요. 그리고 징크스의 공속이 버프를 먹었는데, 얘는 일단 현재 반군도 안 좋고 총잡이도 후반에 안 좋아져서 시너지 값 자체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징크스 자체도 이제 스킬을 쓸 때 두 마리를 처치관여해야 되니까 현재 뭐 4코스트 중에서 안 좋은 편이라서 이렇게 버프를 했다고 해요. 다음으로 소라카의 체력이 버프를 먹고 스킬의 회복량도 전체적으로 버프를 먹었는데, 특히 삼성의 경우 힐링을 2만이나 해줍니다. 이거는 뭐 치감에 걸려도 2만의 절반인 만을 채워주니까 사실상 삼성을 띄우면 무조건 풀피다 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일명 사코 은하라 불리는 라일락 성운이 걸리더라도 소라카를 집을 만한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이제. 다음으로 50의 스킬 데미지가 전체적으로 버프를 먹었고요. 벨코즈는 스킬의 지속시간에 너프를 먹었지만 소수의 상대 유닛이 있을 때 더 효율적으로 스킬 쓰게 인공지능적으로는 버프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뭐 스킬을 애초에 시전할 때 이제 상대 유닛 근처에 잘 쓸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결과적으로 버프라고 보면 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5코스트 유닛 중에서는 딱 아우솔만 이제 변경상이 있는데, 체력이랑 방어
방어력이 버프를 받습니다. 현재 갱플랭크랑 아우솔 제외하면 다른 오코 유닛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갱플랭크는 아직 어떻게 소환될지 못 정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에 팔마법사 시너지도 나오니까 그거를 좀 보고 이제 갱플랭크를 어떤 식으로 바꿀지 생각해본다고 해요. 확실히 이게 맞는 얘기인게 주문력이 이제 125%가 되긴 했지만 150%일 때 딱 이온 하나만 들고 갱플이 원콤이 났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아무튼 뭐 아우솔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세지는 컨셉인데 그러기에는 지금 탱킹력이 모자라서 좀 튼튼하게 해줬다고 하고요. 체력이 늘었기 때문에 아우솔의 수호자여준 식의 플레이도 생각해볼 만하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또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거죠. 그리고 또 6천상도 피읍이 65%로 버프를 먹었기 때문에 이거 다시 뛸 가능성 있어요 충분히. 참고로 이 1100의 체력이라는 건 현재 시즌3의 모든 유닛 중에서 가장 많은 체력입니다. 다음으로 아이템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호의의 성배가 원래는 이게 착용자는 만화를 못 얻었었는데 이제 착용자도 만화를 얻습니다. 정신 나갔죠 그냥. 소나나 신달에 주면 사기템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특히 별 수호자 조합에 효율이 미쳤고요. 그리고 주검이 이제 0 스택으로 시작한 대신 스택당 공격력은 2배가 됐습니다. 스택만 잘 쌓으면 오히려 무대보다도 더 세겠죠. 다음으로 얼심의 공속 감소량이 버프를 먹었는데 잠입자에 주면 정신 나간 효율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연포의 사거리 증가량이 버프를 먹으면서 이제 고연포를 주면 사거리가 2배가 아니고 3배가 되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아이템이죠. 이제 그냥 근거리 유닛도 원거리 유닛이 되는 거예요. 고연포 하나만 있으면. 그리고 근거리 유닛의 사거리를 고연포로 올려주면 시각적 효과를 뭐 특별한 게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침묵의 장마의 넓이가 버프를 먹는데요. 얘는 뭐 완품 초반에서 나와서 쓰면 나쁘진 않은데 굳이 뭐 직접 만들진 않아서 버프를 했다네요. 그리고 지크 같은 경우는 이제 양쪽에 한 칸만 공속 버프가 들어가고 대신 공속 증가량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핵심 유닛이 막 5마리씩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차라리 이렇게 소수한테 더 큰 버프를 주는 게 더 낫다고 봐요. 마지막으로 연운의 시장 만화량이 너프를 먹었는데요. 이거는 밸런스 조정을 하기 더 쉽게 하기 위한 너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벨코즈 같은 스킬 위주 유닛의 밸런스를 손댈 때 연운이 없는 사람이랑 연운 4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보면 이게 막 유닛의 버프나 너프를 쉽게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연운 개수에 따라서 너프가 필요할 수도 버프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밸런스를 맞추기 쉽게 연운의 영향력 자체를 좀 줄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정된 버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연장전 중에 얻게 된 보호막 량이 치유량이랑 똑같이 감소가 되고요. 아무래도 뽀삐 모데카이저 카르마가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리고 모데카이저의 툴팁 설명에 이제 스킬 보호막이 8초 동안만 지속된다고 제대로 알려주고요. 오공이 스킬을 쓰면 처음 0.2초 동안에 아무 효과가 없었나봐요. 이게 이번에 고쳐졌다고 하고 또 전투 중에 이게 주검 이미 있는 애한테 주검 하나 더 넣어주면 스택이 초기화되는 버그가 있었는데 고쳐졌다고 하고 시너지가 발동 중인 상황에서 메카 팔려 유닛을 팔면 돈을 한 푼도 못 받던 버그도 수정이 됐다네요. 그리고 포탈을 타고 상대 쪽으로 하는 원정 전투 중에는 슈퍼메카의 잠입자랑 폭파강 시너지가 적용이 안 되던 버그가 고쳐졌고 이거는 아직 못 고친 건데 역시 슈퍼메카가 원정 전투 중에는 신비술사나 시공간 시너지 같이 모든 아군이 들어가는 시너지 효과를 못 봤습니다. 이거는 뭐 다음 10.9 패치 때나 고쳐질 거라고 하니까 이런 버그가 그냥 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쓰레쉬가 데려온 유닛이라든지 아니면 드롯이라든지 그런 소환된 유닛이 플레이어 피해량에 카운팅되던 버그도 고쳐졌고 마지막으로 이제 케인이 두 줄 더 가까이 소환돼서 모바일 유저도 케인이 어떤 템을 들고 있는지 볼 수 있을 거라네요. 자 그럼 오늘은 4월 15일 수요일 아침에 본섭 적용된 10.8 공식 패치 노트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저는 그럼 이제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